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타즈매니아 6일차 마지막 날이고, 어제 이제 론서스턴 시내 돌아보고 이제 캐서렉트 협곡 한번 돌아보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것저것 아침부터 막 더러운 물 버리고 막 오물 버리고 이러냐고 좀 고생을 하고 조금이나마 느지막하게 도착을 했네요. 근데 여기 돌아보기 전에 입구에서 체리를 팔고 있어가지고 체리 하나 먹고 먹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e need to wash before? No, they come through a machine when they're being sorted. All right. Ooh. Thank you.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또 공장에서 체리 피킹을 했었으니까. 신선해. 중간에 씨 있어. 물론 체리 상태가 좀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템벅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벌레 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봐. 이런 거 좀 먹기 힘들어. 여기는 또 그 저 뭐라 그랬지? 곤돌라라 그래야 되나? 저 뭐라 그러냐? 리프트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랑 다르게 그냥 오며 가며 또 볼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한번 좀 둘러보고, 오늘은 캐서렉트 협곡은 이렇게 막 엄청 걸어보진 않고 리프트 타면서 구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Hi. How are you? Hi, yeah, I'm good, thank you. Last what can I do for you? Can I get two around tickets, please? So tickets, two tickets both ways, guys? Yes, please. Done. Love to do that for you. Oh, yeah, perfect, thank you. Lots of choices Well, have a lovely day. Thank you so much. Enjoy. Thank you. Thank you. 자. 되게 평화로운데? 엄청 막 익사이팅한 느낌보다는 좀 평화로운 느낌. 재밌어. 나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해 항상. 나 어디 가도 곤돌라나 리프트는 챙겨 타는 편. 일단 캐서렉트 여기 계곡을 간단하게 둘러본 다음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라서 살라만카 마켓도 여는 날이라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면 오늘 일정은 끝날 것 같고, 그렇게 타즈매니아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Hey. That's alright, mate. Lift up the red box. Yep. Real little map on your ticket too. Off on the yellow circle into the sun. You. Yeah, to the right. 안 도망간다? 어? 안녕. 공작들도 막 걸어다니고. 재밌네 여기. 가보기 전에 다리는 건너봐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다른 내셔널 파크랑은 다르긴 해. 내리자마자 막 야생동물들도 되게 가까이 있고 조금 더 액티비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확실히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본인이 이 트레킹 코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조금 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 오실 일이 있다면 저 리프트를 왕복으로 사시는 것보다 되게 짧아요, 구간이. 여기만 보이는 데는. 그래서 올라오는 것만 티켓을 사시고 원웨이 티켓을 산 다음에 내려갈 때 그냥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내려가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원웨이 티켓 추천드립니다. 나가라장 길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이 협곡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커피나 뭐 음식 같은 것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나이스한 뷰인 것 같아요.
빠르게 벤을 반납하고 지금부터 다시 호바트로 넘어가서 살라마케 마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고생 많았는데 정이 많이 들었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호바트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도착을 해서 마켓을 둘러보고 있는데 확실히 도로 하나를 다 막고 하는 마켓이라서 규모가 상당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관광객들도 많은 시기여가지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거가 있나 둘러보고 있는데 사실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거 안 살 것 같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뭐 샀어요? 이거 뭐 빕번? 약간 그 막 찐빵 같은 건 찐빵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중국식 만두? 뭐라 해야 되지? 찐빵? 호빵? 호빵? 어 약간 그 호빵 중빵 빕 이거랑 이제 쌀국수 같은 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So like one beef noodle soup and one spicy beef noodle soup. Yeah, and also get the chicken skewers. Chicken skewers. Yeah. How many you after? Just one or two? And four spring rolls, please. It's not that spring roll. Yeah. 늦게 와서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았어. 거의 한 집에서 다 시켜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일단 먹은 거 엄청 많이 시켰는데 그냥 뭐 핫도그? 그냥 보통 핫도그 아까 그 만두 이거 괜찮네. 스키워 그다음 không em cố tình mà em cố tình là nếu không cho măng thì ăn cái này rồi sai cũng sướng mà mình nó đánh đại á cái này gì cái này gì cái này chậm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아직도 열어있는 샵들 맛있어 보이는 데가 많아가지고 배는 부른데 뭔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어쨌건 지금 짐이 이렇게 두 개 다 달랑달랑 있어가지고 이거 호텔 체크인을 안 하면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지금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 밤을 보낼 숙소. 급하게 온 것 치고 뭐 되게 깔끔하고요. 뭐 방도 넓어가지고 마지막 날을 보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제 샀던 타즈메니아산 와인 두 잔이랑 인름 다이닝 시켜서 먹으면서 이번 여행은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음식들을 사왔는데 블랙페퍼 비프랑 프라이드 라이스랑 그리고 그냥 그 양념치킨 반마리 간단하게 사왔고요. 사실 이거 마시려고 안주를 준비해온 거라 얘가 이제 어제 그 덴머피에 사온 애들이거든요. 뭐 비싼 애들은 아니라서 이렇게 엄청 막 스펙타큘러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피넛노아 제가 피넛노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넛노아 두 개로 구입을 해서 여기다 따라서 맛을 좀 보려고요. 하나씩 일단은 Devil's Corner 타스메니아 얘 살짝 시큼한 맛이 나네요. 시큼한 향이 나. 데빌스 코너
달고 되게 포도향이 시큼하게 나는데 막 이렇게 막 씁쓸한 맛은 많지 않아요. 되게 가벼운 맛. 가벼운 포도향이 강한 포도주 같은 느낌의 와인이고 얘는 Distant South라는 건데 얘는 뭐 2021년이니까 뭐 완전 어린애고 얘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20불, 30불? 얘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색은 비슷한 것 같네요. 얘가 조금 짙나? 얘는 좀 시큼해요. 얘는 약간 상큼한 시큼함이면 얘는 약간 시큼해. 그치? 내가 느낀 게 맞지? 얘가 조금 더 바디감이 있어요. 바디감이 있는데 사실 되게 엄청 진하고 엄청 막 향이 풍부하다기보다 되게 상큼하고 되게 신선한 포도주 맛이 강한 와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 둘 중에 고르라면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Devil's Corner. Devil's Corner 이거 둘 다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10불, 20불짜리 와인을 샀을 때 되게 그 만들어진 인공 맛이 되게 강한 와인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그냥 와이너리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와인 맛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같이 저녁을 먹어볼 건데 어쨌건 이걸로 타즈메니아 영상은 끝이고 7박 8일 되게 진짜 매일 다 새벽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강행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들렸던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로 그 부분 그 공백이 채워지고 되게 넘치는 것 같은 그런 풍부한 여행이었고 마침 기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계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되게 좋을 때 와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고 타즈메니아 여행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신비로움이 재밌는 곳이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되게 신비로운 자연의 그대로 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되게 뻔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재밌는 곳 그것만으로 너무 충분하고 넘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게 있다가 7박 8일 있다 가는 것 같고 이런 엄청 이쁜 뷰 만끽하고 갈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면 이번 타즈메니아 7박 8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만약 타즈메니아 오실 기회가 있다면 더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